오늘도 주의 전으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봄이 되어서 우리 성장의 주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늘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앞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염려와 탐욕의 문제를 다뤘고 오늘은 그리고 우리 감정 속에서도 이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성으로 통제하기 힘든 어려운 감정, 그것이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평소에 잘하는 것도 실수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들도 그 자리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참 이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할 만한 주제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두려움이란 대적이 찾아와서 가끔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방학이 되면 가정 통지문을 갖고 오는데 이런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는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고 조치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안내문을 보낸 걸 본 적이 있어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 준비하는 만큼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법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직시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사로잡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 종류의 두려움에 우린 직면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일에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나도 저렇게 될지 몰라 그러면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먹고 살 수 없고 식소를 책임질 수 없고 그런 문제들 내 앞에 닥칠 수도 있어. 그럼 경각심을 갖곤 하지요. 가끔은 질병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질병이 등장하고 발견됩니다. 나도 갑자기 중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해 큰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가까이 있을까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또 인생의 낙오자나 실패자들을 보게 되면 나도 낙오자가 될 수 있어 그 생각을 하죠. 서울역에서 노숙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그 처지에 간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떨어져서 낙오한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예상치 못한 죽음 가운데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지나치게 크면은요 마음이 감당하지 못하면 정신적 질환이 되기도 해요. 시편 55편 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런 일에 직면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에 쌓이면은요 주위의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외로움 속에 갇히고 감정은 쇠약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수시로 경중을 따지지 않고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초적인 두려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되었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 그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인간의 소외 현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불칼을 두루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어떤 우려들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걸 보게 되죠. 언제 교제가 끊어지고 친밀감 가운데 사라져서 버림받을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요 죄로 인해 얻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두려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참 안쓰럽다 싶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왕이 등장하고요
그가 두려움 속에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어릴 때부터 너는 왕이다 이렇게 지명하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된 이후 백성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울의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늘 비교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지나쳤을 때에 다윗을 죽이고야 말리라 하면서 창 들고 다니는 지경이 이르렀죠. 그래서 그의 승리가 그의 충성이 사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앞에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홀로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늑대나 사자 같은 짐승이 들어오면 잡아서 입을 찢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 때에 다윗만은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메시지를 전하러 다녔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두려움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습, 용맹하고 담대함의 상징과 같은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울 앞에서 도망갈 때 어떤 때 도망갔습니까? 바로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태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두려워서 도망했다. 어떤 순간에는요 인생의 문제였던 골리앗 앞에도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요 위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합니까? 자, 담대할 때의 상태는 그런 때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 우리 인생에는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스물스물 몰려와서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에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나중에 사명을 주고 보내시면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이고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안 돼 싶을 때 다가오는 감정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두려움 외에 모든 두려움은 사단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인생에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기생하듯 살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결과인 두려움 가운데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움은요 그 순간은 이겼고 승리했지만 어느 순간 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힘을 씁니다. 이 두려움에도 위력이 있어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은요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공포에 몰아넣어서 결과는 파괴적이 되게 만듭니다. 자, 두려움은요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는데 두려움에 압도당하면요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있으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면하지 않고 뭔가 가면을 쓰고 사람과 대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진전이 없고 어느 순간에는 관계를 해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초점을 낮추죠.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얻고야 말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버피의 법칙을 많이 했는데 안 될 놈은 안 돼.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뭘 해도 그걸 피해갈 수 없다. 뭐 그런 이상한 법칙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그냥 통용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칙일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이길 때에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또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케 하지요.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대입시험 볼 때 아이들이 지나치게 긴장하면요 자기 실력대로 못 쓰고 나와요. 운동선수가 상대에게 질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싸우게 되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무장하고 나가면요 우리나라 항상 그 일본과 축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뒤지고 그래도 이거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사울에게 도피하는데 그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묻고 하는 일이 나오지가 않아요.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했잖아요. 아,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했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결정인지는 여기서 알려줍니다. 적대국으로 가면 나를 맞아주겠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적대국인 블레셋에 갑니다. 뭐 적의 적은 친구라고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블레셋은 다섯 도시 국가가 모여서 그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국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이 가드 땅으로 갔어요. 가드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 도시 최고의 장수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가지고요 분별력이 흐려져서 가드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니 그냥 얼굴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 한 말이 어떻습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사울인 건 다 알아요. 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무리가 춤추며 노래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만 노래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충격적 패배가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계가 항상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갔거든요. 근데 두려움 중에 가서 그는 더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 어떤 겁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그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그가 그 약속을 망각하고 두려워하여 망명을 갔는데 이방 땅의 그 왕과 그 신하들의 입에서 그에게 나오고 있어요. 당신이 왕 아니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신 걸 알았을까요? 이미 너는 왕이 되리라 예언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사울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의 왕이 사울보다는 다윗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또 뭘 기억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당신은 우리들을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기력해서 사울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그리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당신은 왕이요 만만히 덤벼도 당신을 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21장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 둘로 나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냐. 마음에 간직해 두고 가드와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 아니,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담대해야 되는데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 아까 사울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였는데 아기스에 대해서는 심히 두려워하여. 왜 심히 두려웠습니까? 아기스가 그만큼 강력했습니까? 적진이 홀로 와서 그렇습니까? 광야에 싸울 때는요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고 뒤에는 사람들이 양쪽 다 있고 이쪽은 소수고 저쪽은 다수고 그때가 더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가 심히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간 것, 그렇지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위기를 만난 것, 위기 속에서 대적의 입술을 열어서 그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려준 것, 이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안전, 자기의 목숨을 구한다고 도망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적의 현장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구나. 이스라엘만 아니라 블레셋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나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해진 겁니다. 두려움을 피해가니까 더 두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명절 때 고속도로 타다가 너무 막혀가지고 에이 국도 가야지. 그런데 국도에 아예 멈춰 있어요. 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님의 말을 듣기로 저는 결정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제일 빠른 길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결정을 한 거죠. 두려움은 눈앞의 현실이 커지게 만들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쪽 인천 차이나타운 가면 공갈빵을 팔아요. 이따만한 빵이 있습니다. 와 크다 하고 먹으려고 하면은요 바삭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한 줌이에요. 우리 앞에 두려움이 엄습해 내 눈앞에 있을 때는요 안 보여요.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 실체를 봤을 때는요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는요 속히 그 문제를 돌파해 나와야 돼요. 먼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오고 내 영적 감각도 슬슬 마비되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빨리 결정할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섣부른 결단도 내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쫓기는 속에서 내린 결단이 지혜로운 결단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결정은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내릴 때 그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시험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개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기도하며 씨름하며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의 결정에도 늦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가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화를 하면서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빨리 무언가를 하라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뭐 정보가 샜다, 경찰이다, 검찰이다 뭐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손해를 안 본다. 아 그럼 나중에 아니다, 끊지 말고 뭐 해라. 거짓말인데 너무 진짜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공포심 때문에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모방해서 하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단들도 그런 걸 이용하죠. 종말이 가까웠다. 14만 4천 명 다 차고 있다.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사람을 영적으로 농락합니다. 신천지가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두려움 속에 섣불리 결정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움은 그로 도망가게 했지만 인생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세우셨는데 설마 죽이시 하겠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바라볼 것이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이고, 사자 앞에 있으면은요 우린 먹히겠네요. 두렵네요. 으르렁하면 나는 갖다 그냥 꼼짝 못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아, 시험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다가오고 큰 소리로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두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자처럼 다가와도요, 그 사자는 목에 끈이 묶여있는 사자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시해 보고서 그 문제를 놓고, 아니 그 문제보다도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을 때에 위협이 제거되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서 해방이 옵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구하며 응답하셨는데 응답의 내용은 뭐냐면요, 모든 두려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문제 해결, 그 문제가 사라지진 않을지 몰라도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던 내가 해결받은 거예요. 가끔 남모르는 두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걱정하는 내용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던 내 마음이 바뀌어진 걸 느낍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쫓기는 신세였어요. 안정된 삶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실패와 고난과 죽음과 자기가 거느린 수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해가 끼칠 그 두려움 가득합니다. 여러 두려움이 그를 얽어매고 그것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자유롭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갑자기 닥칩니다. 나를 누를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악인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지옥으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망할 것 같아도요, 멸망이 아닙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우리를 얽어매고 능력을 제한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려움을 우리를 마비시키지만요, 믿음은 우리를 풀어줍니다.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죽으면 사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가오는 십자가 앞에 두려움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과 싸울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뜻대로 없어서 십자가의 잔을 마셨고 이겨내셨고 부활하셨고 결국 온 인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가끔 엄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도처럼 해일처럼 덮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텨내면요, 파도도 지나가고 바람도 사라지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 늘 두려움의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마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십자가를 붙들고 크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